좋아, 좋아. 됐다. 오늘은 요 아이로 정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 이제 찾아볼까. 진정한 자극들. 오, 어? 역시 네이트판이야. 너무 매워. 멍철족이요. 평생 졸업하지 않았음 좋겠어요. 어? 어. 멍철족이님 귀여움이 투머치야. 근데 프사는 펭수네요. 싫어요. 봉철족요, 좋은 아침. 어, 교수님. 아, 네, 반가워요. 근데 지금 뭘 촬영하고 있어요? 저 이거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브이로그니까 브이. 네네. 아, 봉철족요. 예. 내가 그동안 봉철족이 속상할까 봐 말을 좀 아꼈는데요. 예. 봉철족요. 우리 딩동댕 대학교 말이에요. 예? 정식인가 날 수 있겠죠? 아닌가? 그렇잖아도 교수님께서 걱정을 하실까 봐 제가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딩대가 지금 입학생이 1.44만 명이 있고요. 14,400여 명? 평균 출석생은 약 9천 명입니다. 그 하버드를 따라가기엔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둘이서 아이디어 회의라도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예. 하버드 대 딩대 하딩전. 하딩전. 그것을 알려주마. 알려주마, 알려주마. 완전 신선해, 완전 신선해. 좋다, 좋다.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써놓고 봐도 역시 그 탁상공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철족이요, 예.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예. 청년들을 만납시다. 청년들을 모셔옵시다. 예예예. 예. 그럼 교수님, 네. 지금 같이 나가실까요? 아, 그래요. 나는 세미나가 있어서 수고. 여러분, 저는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러 직장인의 가청객차에 왔습니다. All the way from East St. Louis to town. 자, 싸게 드립니다. 보고 가세요. 네. 여러분, 딩동댕 대학교입니다. 다 해치지 않아요. 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좀 멀리 가서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딩동댕 대학교예요. 대학교 입학하세요. 왜 도망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저 보고 다 도망갑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봉태인 학생, 머리라도 묶으세요. 머리 묶고? 안 됩니다, 그거는. 일로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수영입니다. 네, 사진 찍어도 되죠? 네, 네. 사진 찍으세요. 김치. 김치. 눈이 커졌어. 야? 자, 두 분 혹시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인이신가요? 학생이요. 고등학생이세요? 대학생이세요? 중학생. 중학생. 가세요. 아, 예. 자, 보고 가세요. 싸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입학을 원하시나요? 네. 여기 입학원서 작성을 좀 해주세요. 신입이세요? 편입이세요? 신입으로 다시 볼게요. 아, 신입이세요? 네.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근처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직장 생활 하시는구나. 아, 과목이 있나요? 아, 과목이 따로 없고요. 그 원하시면은 저희가 뭐든 알려주시나요? 예, 예, 뭐든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는 하나, 둘, 셋, 넷.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멋진 춤 보여주셔서 저희가 티셔츠 한 장 드릴게요. 스터디하. 아우, 이쁜가요?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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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여자랑, yeah. Can you say hi? Hi. Hi, hello.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25 years old. 와. 성인부터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린 부엉이가 말하면 들어야지, 얘들아. 네, 해야지. 이제 방송반에서 만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우, 재학생이시구나. 아우, 재학생 처음 봬요. 딩동댕 대학교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굿즈 가지고 가셔서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자이언트 팽티 화이팅. 홍대학생 잡아오세요. 자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려드릴게요. 저희가 이 근처에서 제일 쌉니다. 대학교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혹시 신입이세요? 아니면 편입이세요? 혹시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이요? 예, 예. 대학원 그 입학을 하시려면 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가요? 딸이에요. 아, 따님? 받으셨습니다. 어,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 아빠요, 아빠. 아, 오. 와. 안녕하세요. 여기 딩동댕 대학교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저희 딩동댕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밟고 싶다고 하셔서 아, 네네. 혹시 동의를 좀 구할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여보세요? 아빠, 바꿔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저희 이상한 데 아니고요. 이상한 데 아니니까 빨리 얘기하고 끝내라. 아빠 맞지? 맞아. 딩동댕 대학교입니다. 자, 아무래도 자리를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다들 일하러 들어가셨나 봐요. 직장인분들은 너무 바쁘시니까 여기서 학생분들을 모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생 여러분들 딩동댕 대학교로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딩동댕 대학교를 편입하세요. 네,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등록금도 없고요. 딩동댕 대학교입니다. 편입하세요. 어, 교수님이다. 숨어. 숨어. 지나갔어. 딩동댕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입니다. 어, 예.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아,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차미래요. 김은지요. 김은지 씨. 네. 어, 차미래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보건정책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대학원생이거든요. 아~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있습니다. 아~ 자, 두 분 다 동기신가요? 아, 선배. 선배. 어, 선배. 어떻게 서울대는 좀 군기가 있는 편인가요? 군기 있나요? 아니. 혹시 대학원 과정 밟고 싶으세요? 저는 박사 가고 싶거든요. 가능입니다. 예. 아버지가 서울대 간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딩대 간다고 하시면 더 좋아하시겠네. 아, 아빠. 아빠 나 미래. 우리 미래 학생이 네. 그 서울대학교를 자퇴하고 딩동댕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밟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허락해 줄 수 있나요? 여보세요. 자, 여러분 딩동댕대학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딩동댕대학교입니다. 편입하러 오세요. 자, 여러분 똑같은 수업 질리지 않으십니까? 딩동댕대학교로 오세요. 똑같이 가르쳐드립니다. 어, 저기 두 분 계신다. 홍철학생 데려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요? 네. 저 엄성현이라고. 어, 엄성현님. 우리 옆에 분은? 전 유성현. 유성현님. 어, 서울대 들어오기 좋은 이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대 포기하고 딩대로 편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조금 있습니다. 있구만.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전공은 엄성현님. 네, 저는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아, 사회학. 네. 그럼 혹시 딩동댕 대학교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수업을 받고 싶으세요? 약간 네. 학생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자극을 줄 수 있는? 네, 맞아요. 자극.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을 알 수 있는 천재를 하더라도 하나를 일단 누가 옆에서 넣어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자극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열을 알아낼 수 없다는 생각을 좀 주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학교 측에서 약간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그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 어렵네요. 네네네. 지금 자, 귀엽네. 그러면은 두 분 다 편입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이거 하나씩 작성해 주세요. 아, 예. 여기 한번 써주시겠어요? 예. 이거 인파가 적거든요. 예. 편입이라고 하면 되죠? 네, 편입에 체크해 주시고요. 네. 배우고 싶은 수업에 자극적인 수업. 안녕하세요, 딩동댕대학교입니다. 자, 딩동댕대학교입니다. 현입생, 신입생 모집 중입니다.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고. 네, 어디로 오실까요? 딩동댕대학교로 가주세요, 기사님. 빼곡히 적힌 많은 다짐. 배우고 싶은 수업 있으세요? 불러서도 들리는 방법이요. 저 사내 인간관계. 어른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그냥 포괄적으로 인간관계 전반적인 걸 좀 다뤄주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죠. 자극적 수업. 그리고 그리고 인간관계 불로소득 아니 불이 아직도 켜져 있네. 아휴, 우리 봉철조교, 아휴, 참, 고생이 많네. 어디 보자. 아휴, 애 많이 썼네. 입학 신청서도 받아오고. 아휴, 근데 이렇게 잠들다가 감기 걸릴라. 가만 있어봐. 담요라도 좀 덮어야지. 아이고, 짜내라. 정인 학생 어서와요. 반가워요. 요즘 딩드생들 사이에 뭐가 유행이에요? 재밌게 보는 게 뭐예요? 교수님, 저는 요즘에 빠져서 보는 게 네. 고양이 유튜브가 그렇게 유행해요. 고양이 유튜브? 네. 찾아봐야겠다. 아, 귀여워. 90년대생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 일관된 것이 있다. 바로 모든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간단함이다. 불이라도 좀 꺼줄까? 아휴, 참. 교수님,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휴. 그럼요. 웃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울고 싶은 사람도 있고 채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비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필요한 건 모두가 다르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그 순간에 함께하겠다는 진심만 있으면 언젠가는 통하지 않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 딩대생들도 기다려줄 거예요. 봉철조교, 오늘 밤이라도 꿀잠 자요. 그 질문이 진심이신가요? 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험난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인가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가 충족한다면 또 인프라적인 측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요. 어른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채널인 것 같고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아 딩데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학교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백년사학을 바라보는 명문, 명문 중의 명문 딩동댕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나요? 근데 대신 학위는 나오지 않아요. 학위도 나오지 네. 않나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학위가 안 나오면 그러면 왜 대학이 학식이 잘 나온다는 네. 거예요?